오늘은 바이크 슈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라이딩 기어 중에 하나인 부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부츠의 종류별로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, 제가 가지고 있는 부츠 중에서 혹은 부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라이딩 기어를 선택하실 때 보통 기종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 역시도 그렇고요. 그런데 가끔은 어떤 기종을 타더라도 어떤 기종의 특성이라는 걸 타지 않고 잘 어울리는 그런 기어가 있기 마련입니다. 저 역시도 보통은 굉장히 특수성 있는 기어보다는 고루고루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기어들을 선택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고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. 다이네즈 스니커즈와 그리고 알파인스타 고어텍스 부츠 같은 경우는 BMW 스니커즈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만, 이 역시도 나름대로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착용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언박싱부터 바로 시작할게요. 열어서 색상만 확인하고, 그리고 오늘 처음 꺼내는 겁니다. 완전 새 거예요. 이 BMW 스니커즈는 여러 종류가 있대요. 제가 이 신발을 사기 전에 구매하려고 했던 거는 파란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통풍이 잘 되는 스니커즈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제 발이 원래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없더래요. 최소한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가격 차이가 한 만 원 정도 났지만 그냥 구매했습니다. 이 신발의 특징은 보호대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이런 부츠하고 비교했을 때 보호대는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통가죽 부츠에 비하면 조금은 연한 재질이긴 하지만 가볍게 신을 수 있고 특수 부위에 모든 보호대가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이 바닥이라든지, 그리고 이 뒤꿈치, 안쪽 복숭아뼈, 그리고 앞쪽까지도 덧대어 있는 프로텍터가 들어있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쇠 같은 게 이렇게 만져지긴 하는데, 앞쪽 부분은 앞코 쪽에 이렇게 눌러도 눌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들어있습니다. 제가 살려고 했던 오렌지 색깔과 이 검정색, 파란색 재질의 차이는, 이 부츠는 드라이 부츠라고 해서 방수가 된다고 해요. 재질도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듯이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에요. 비를 맞고 라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츠가 잠깐 방수가 되는 거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. 비를 쫄딱 맞을 때는 그냥 다 젖기 마련입니다. 바지의 끝으로 부츠를 이렇게 가려서 비를 덜 맞는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바지가 막 젖어 올라서 결국은 양말이 젖으면서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부츠의 방수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. 라이딩 기어들이 방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물을 디뎠을 때입니다. 발을 첨벙하고 디뎠을 때,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잠겼을 때 순간적으로 물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. 비가 막 쫄딱 내렸을 때는 뭐 방수, 고어텍스 할아버지가 와도 도움이 안 됩니다. 이거랑 비교할 수 있게 다이네즈 스니커즈를 가져왔습니다.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고, 이 부츠도 역시 이 BMW 스니커즈와 같이 바닥은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조금은 제조 방법이나 뭐 재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무난하게 잘 신을 수 있는 그런 부츠가 되겠고, 예를 들면 뭐 컨버스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재질은 한 3배 정도 더 강한 것 같고, 그러니까 컨버스보다 이 부츠가 3배 정도 강하고 이 부츠보다 BMW 부츠가 2배 정도 더 강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특이한 게 있다면 이것도 물론 라이딩 기어로 나와 있고, 그리고 다이네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부츠고, 그리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제품 자체가 약간 빈티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. 끈도 원래 이렇게 더럽게 생겼습니다. 이 부츠의 아쉬운 점은 신고 벗을 때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.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끈을 단단하게 조여줘서 벗겨지거나 뭐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긴 하겠지만, 실제로 신고 벗을 때 조금 아니고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. 워터프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방수라고 합니다. 얼마 전에 883 아이언을 가져올 때 이 부츠를 신고 갔다 왔는데 저녁에 비를 정말 쫄딱 맞았거든요. 물이 찰방찰방할 정도로
다 젖었습니다. 그것도 역시나 뭐 신발이 막 젖어가지고 들어왔다기보다 이런 틈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바지가 젖으면서 양말이 젖으면서 물이 침투한 그런 경우예요. 그러니까 뭐 부츠의 방수 사실 의미 없죠. 자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신고 봤을 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예요. 끈을 매번 단단하게 조인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.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, 워커를 신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 끈을 평상시에 그냥 단단하게 조여준 상태로 자크만 벌려서 신고 벗을 수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하죠.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 리플렉터가 조그맣게 붙어 있다는 거, 그리고 뒤꿈치에 리플렉터가 조그맣게 붙어 있다는 거,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. 이 다이네즈는 바깥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뒤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, 예를 들어서 측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쪽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츠 타입의 신발을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 저는 아메리칸을 타든 그리고 GS를 타든 아니면 뭐 네이키드 기어를 타든 무조건 이 부츠를 신었습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모든 기종에 잘 어울리고 안전도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런 신발들보다 더 단단한 그런 프로텍터가 더 들어있고, 그리고 끈이 없어서 뭐 빗물이나 이런 것들 가볍게 침투하는 것들은 다 막아줄 수 있고요. 그리고 특히나 겨울에 바람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발도 그렇게 시렵지 않고 따뜻한 편입니다. 제품 자체도 통기성이 강화된 고어텍스 슈즈지만 방수도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고,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프로드 부츠처럼 무릎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오는 부츠는 기본적으로 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이 부츠를 매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니커즈를 구매한 이유는 이 부츠를 신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현장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어떤 무대를 뛰어 올라다니고 이럴 때 사람들이 군화를 신은 줄 알고 무대에 올라가는 걸 조금 꺼려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밖에선 딱 봤을 때 평범한 신발처럼 보이는 그런 스니커즈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다이네즈를 구매했고 불편함을 느껴서 이런 BMW 부츠를 구매하게 된 거죠. 뭐 따지고 보면 다 필요합니다. 마음먹고 장거리 여행을 가고 할 때는 이런 롱부츠를 당연히 신을 것이고, 그리고 가볍게 다닐 때 이런 스니커즈를 신게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신발들을 보면 어느 기종을 타더라도 모두가 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신발들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기변을 뭐 한다든지 기출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 제품들은 굳이 중고로 판다든지 뭐 그럴 수고를 덜을 수 있죠. 가끔씩 라이딩하는 분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뭐 신발의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지만 뭐 운동화 중에도 약간은 하이탑 신발을 신는다든지 컨버스화처럼 완전히 천으로 된 신발을 신는다든지 조금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신발들을 신고 바이크를 타는 모습을 가끔씩 보는데, 스타일도 좋고 예쁘고 다 좋지만 가능하다면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특성에 맞는 그런 신발, 안전이 보장된 신발을 신으셔서 단 요만큼도 불안함이 없도록 라이딩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 잇 아웃.